엄마가 줄게. 뭐든지 먹고 싶은 김아린. 아빠! 그것도 그걸 지적하면 엄마랑 똑같이 싫어해. 자, 크리스마스 저녁상. 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 이브. 저 메뉴는 갈비찜, 연어 샐러드,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. 이거는 나는 전혀 못 먹는 석화. 이거는 털개찜. 아이러니하게 석화가 여기서 엄청 비싸고 털개가 싸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다. 이거는 한국에서 비싸서 못 먹는 거. 이거는 호주에서 비싸서 먹기 힘든 거. 아빠, 그게 구달기인 거 같아요? 엄마 그냥 아이씨 이렇게 한다는. 엄마 머리 찧어서 그러는 거잖아요. 아리나 그렇게 엄마 비웃다가 엄마한테 맞아요. 엄마 화났어. 엄마 왜 부딪힌 거죠? 조심하지 않으면 부딪혀요. 어른도 부딪혀. 그러니까 아니 조심하라는 거예요. 얘 김아론 지금 그거 따라준 거야? 립턴? 저걸 따라줬어? 복숭아 티? 그거 다 저렇게 마시고 있는 거야? 두 살짜리한테 복숭아 티를 주는 게 왜 나한테 묻는 거지? 아빠. 아리나, 엄마 찍지 말라고 그랬잖아. 네. 아린 왜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걸 막 하라고 시켜요? 그리고 이 젓가락은. 맛있어요. 엄마 너무 예쁜 거 같아서요. 이 젓가락은 젓가락을 전혀 써보지 않은 사람이 설계한 젓가락. 그래서 쓸 수 없는 젓가락이야. 네? 또 쓸 수 있는데? 아리나 이건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젓가락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디자인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만든 디자인이라 그냥 장식용 젓가락이에요. 값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. 얼마인지는 모르지만. 나 이거 밥 먹을까요? 자 이제 먹자. 난 아까 자 아리나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한국에 있는 할머니들이랑 할아버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먹어요. 아로나 너도 해. 메리 크리스마스 해. 자, 누나도 하잖아. 보여줘요 어떻게 하는지. 네. 메리 크리스마스. 네. 네. 저 쏜다. 메리 크리스마스. 해. 자. 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. 아이고. 아이고. 예. 응.